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3절부터 1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핌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본문은 갈렙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과정 중에 제비뽑기에 참여하지 않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갈렙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축복하며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대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브론은 거인족인 아낙족 속이 기거하는 땅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안위를 좇아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갈렙의 믿음이 드러난 땅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렙이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또 실제로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또 나아간 땅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그가 밟은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85세가 된 노년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직접 전장에 나아가 싸워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비록 기골이 장대한 그 땅의 거민들이지만 갈렙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그 약속을 믿고 삶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믿음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고 쫓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5장 1절부터 본문은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 언급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중심부 지역입니다. 본문에 소개한 대로 유다 지파는 남쪽으로 에돔과 경계를 이루고 또 남쪽 끝이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이그랏빛 비탈 남쪽으로 지난 신 가데스바니아, 헤스론, 아달, 길갈, 아스몬을 거쳐 애굽 시내에 거쳐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됩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뽑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고 또 셋째 아들인 네이 후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시몬 후손보다 먼저 제비뽑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형제들보다 뛰어났고 야곱이 주권자가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또 계속해서 남유다 왕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유다 자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의 유상은 남달랐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동 중에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신 축복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 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 기도가 성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모습이 기력이 없고 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충성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낙담하기보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모두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심을 믿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